어린 시절부터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엘튼의 멘탈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못했어요. 마약 중독 또한 마약이 엘튼을 자아도취시켜주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죠. 그 행동거지로 보시면 친절하다가도 갑자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깽판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뭐 밥 딜런한테 패션 지적했다가 조지 해리슨한테 혼난 일화가 있고요. 공연 은퇴를 선언했다가 금방 돌아온 적도 있고, 심지어 녹음을 하면서도 갑자기 자기는 못하겠다며 울며 뛰쳐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와도 결국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장례식에도 안 갔죠. 이런 걸 종합하면 엘튼의 모든 기행은 결국 사람이 못됐다기보단 여려서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소한 거에 상처받고 뭐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엘튼에게 주변인의 죽음은 매번 다른 방식의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음반사의 배달원이 앨범 A Single Man을 작업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수록곡 Song for Guy를 그에게 바치게 되고, 1982년에는 자기 친구 존 레논을 위해서 Empty Garden이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엘튼과 죽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본인도 삶에 지쳐서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죠. 엘튼은 여전히 시류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앨범 Victim of Love는 디스코 시대에 맞춰서 디스코로 나온 앨범이에요. 하지만 이 앨범은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죠. 이후의 앨범들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오지는 못하는데, 이거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욕이 예전만큼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엘튼이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그저 뭐 한시대방 풍미한 그냥 수많은 인기스타 중 하나로 남을 거예요. 그 당시 앨범들은 다 기복이 있었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이면에는 엘튼이 한 앨범에 더욱 다양한 작사가를 포진시키면서 생긴 통일성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잠시 나갔다가 돌아온 버니를 빼고라도 게리 오스본, 팀 라이스, 톰 로빈슨 같은 작사가들이 각자 같은 앨범에서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뭐 이때 쌓아놓은 인맥은 결국 엘튼 부활의 실마리가 되지만 이 얘기는 한참 뒤의 일이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엘튼이 몇 차례 방황하다가 결국 버니만한 파트너가 없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게 Two of Four Zero 앨범이었어요. 2040 앨범은 엘튼과 버니가 캡틴 판타스틱 이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함께한 작품이라서 그 의미가 컸어요. 그래서 퀄리티도 좋아진 것 같고, I'm Still Standing 같은 곡의 히트는 80년대에도 엘튼이 그나마 자신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 앨범에는 Kiss the Bride라는 곡이 수록되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 엘튼은 실제로 이 앨범의 엔지니어 한 명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죠. 이거는 엘튼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확신하던 사람들에게 빅엿을 날리는 대사건이었어요. I'll let it go the line of time. Countess and soldiers in a row. Oh, no, Nikita, you'll never know. 엘튼은 사실 먼 훗날에 이 결혼을 후회하는 발언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사실 이 결혼 자체가 엘튼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보려는 발악과도 같았죠. 가족이 생기면 내가 좀 제정신을 찾을 수 있을까? 남자 연인은 나를 못 바꿨으니까 혹시 여자는 날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결혼을 한 거였다고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자신의 취향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엘튼은 자기가 제 멘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성과의 결혼은 결론적으로 위기를 타게
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4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 취향만 더욱 확신하게 되죠. 자, 이 시기 엘튼의 노래들을 보시면 이전과 확실히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게 보이거든요. 상상에서 벗어나 자아 성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엘튼 송은 게이의 동성애를 다룬 곡이고 Nobody Wins는 자신이 어렸을 때 싸우던 부모님의 모습을 그린 곡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였다는 거죠.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뮤지션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썩어가고 있던 거예요. 마약 중독도 이때가 정점이었다고 하고요. 그 여파인지 딱 이때쯤 목 상태도 망가지죠. 망가진 보컬은 Live in Australia 앨범에서 대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엘튼이 실제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서 앨범 자체로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 나시면 한 번쯤 들어보시길 권할게요. 이 공연 이후에 엘튼이 목 수술을 받죠. 히스테리도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때 엘튼이 남들의 몇 배나 되는 마약을 하루에 들이키면서 히키코모리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타블로이드가 그런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만만해진 엘튼을 상대로 허위 기사를 쏟아내면서 엘튼을 죽이려고 해요. 이전에 제가 뭐 프레디 머큐리랑 조지 마이클 다룰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영국 가수들한테는 솔직히 그 커리어의 가산점을 조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에 따른 찌꺼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때 나온 뭐 기사의 수준이 난교 파티에서 엘튼이 변태 섹스를 했다 뭐 그런 거였으니까 그야말로 엘튼한테는 첩첩산중이었던 거죠. 이걸로 소송전을 거느라 1년을 통으로 날려버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엘튼이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어쨌든 도움을 줬다고 해요. 실제로 이후 나오는 앨범부터 엘튼이 부활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I just don't wanna tell you. 특히 Sleeping with the Past 앨범은 점점 현대적인 사운드로 변하던 엘튼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한 앨범으로 꼽고 싶어요. 락 색채는 거의 없고 팝 앨범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수록곡 Sacrifice는 엘튼이 23살에 부른 유어송의 후속곡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순수하게 사랑을 읊조리던 청년이 끝없이 상처를 겪은 뒤에 결국 세상사에 달관하는 내용. 이거는 결국 당시 엘튼과 버니 그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저는 이 앨범을 엘튼의 후기 앨범들 중에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엘튼에게 버니만큼 잘 어울리는 파트너는 없다는 증명이요. 자, 그렇게 엘튼의 80년대가 끝나거든요. 아까 제가 엘튼과 죽음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엘튼의 80년대를 마무리 지은 것 또한 누군가의 죽음이었는데 엘튼은 정확히 1990년을 시작으로 마약을 끊을 결심을 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생활이 아닌 소혈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된 기구한 학생이었는데 이게 딱 80년대 에이즈가 창궐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적인 공포를 갖고 있었고 에이즈는 닿기만 하면 감염이라는 편견이 판을 치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하고 사람들도 이 화이트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화이트와 그 가족에게 따로 앉아달라는 요청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화이트 가족은 이 사연을 TV로 알리고 이거를 본 많은 유명인사들이 그에 맞춰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에이즈 환자의 대변인 격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화이트의 사연에 유독 적극적이었던 유명인사 둘이 바로 엘튼 존과 마이클 잭슨이었다고 해요. 마이클은 어린이한테 무조건적으로 애정을 쏟는 사람이었잖아요. 라이언을 네버랜드에 초대하고 차를 선물하는 등 편견 없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엘튼도 똑같았어요. 마을에서 쫓겨난 가족을 위해 집값을 대주고 디즈니랜드에서 라이언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죠. 엘튼이 마이클처럼 그렇게 라이언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동성애자로서 에이즈에 고통받는 어린 학생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미 이전에도 에이즈 자선 싱글에 참가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책임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엘튼은 라이언과 어울리면서 말 그대로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쌓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엘튼은 라이언의 삶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고난에 끊임없이 맞서고 굴하지 않는 라이언의 모습에 엘튼 스스로도 현타가 왔다고 해요. 왜 나는 마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라이언과 그의 가족도 엘튼이 마약을 끊길 응원했다고 하고요. 엘튼이 라이언을 얼마나
얼마나 아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라이언이 사경을 헤맬 때 엘튼이 라이언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방을 온갖 장식으로 꾸며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언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라이언이 눈을 뜰 때 얘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엘튼은 라이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요. 장례식에서 스카이라인 피존을 연주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자 결심합니다. And these shadows turn from purple into gray. Well, just a skyline vision dreaming out the open waiting. 지금까지도 엘튼은 자신이 그의 용기와 참을성과 은혜에 감동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전 지금까지도 이때 엘튼이 부른 스카이라인 피존이 다른 어떤 엘튼의 곡보다도 애절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97년에 불렀던 캔들 인 더 윈드만큼 말이죠. 엘튼이 각종 중독과의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재활원에 들어가서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요. 이후 3년 만에 새 앨범 The One을 내고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엘튼 존인데 여기에 수록곡 The Last Song은 에이즈를 앓는 한 청년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곡입니다. 마침 이때는 또 프레디가 에이즈로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뭔가 에이즈를 앓는 모든 청년을 위로하는 노래 같죠. So, y'all ever need it. Baby, you're the one. I'll be lost like a runaway train. I guess I misjudged love between a father. 제가 뭐 괜히 엘튼 존을 이 시대의 대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프레디 머큐리 추모 공연에 참석해서 엑슬로즈와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기도 하고 딱 이때쯤에 자신의 에이즈 재단도 설립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엘튼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전에 한번 작업을 같이 했었던 작사가 팀 라이스였어요. 이분은 일반 음악도 음악이지만 영화 음악과 뮤지컬 작업을 꾸준히 하던 분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92년 디즈니로부터 제안을 받고 영화 음악 제작에 착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작곡을 해줄 사람을 고민하죠. 그러다가 엘튼 존의 이름을 떠올려요. 여지껏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 너 이거 할래? 라는 물음에 엘튼은 한번 해보자며 나섭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결국 엘튼에게 70년대의 영광을 다시 선물하게 되죠.